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야, 연예인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연예인 왔어, 연예인. 아, 유정님, 가운 입고 계시니까 되게 다른 느낌이네요. 와, 봤어. 아니, 제가 학생 때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빡빡 끌고 되는 또 이제 그 메탈 거거든요. 예. 오, 메탈. 네. 오. 나는 누구? 백두사! 예, 예, 예. 유현사! 오. 아프 더 스카이! 그거였는데, 아. 아유, 찐팬을 만났네. 아,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파야,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이게 백두산파가 있고 보화파가 있거든. 보화파거든. 근데 이제 백두산파시네요, 그러니까. 예, 백두산파. 그럼 저 가겠습니다. 아, 이런 멋있는 게 없어. 그럼 저 가겠습니다. 아, 이런 멋있는 게 없어. 우리 또 박완규님은 또 그거 아닙니까? Lonely Night. Lonely Night. Lonely Night. Lonely Night. Lonely Night. 두분 이제 두분다 지금 막 탈모 고민 때문에 오셨다 그지? 예. 그렇죠. 진짜 그림 웃긴다. 아, 그림 진짜 웃기다. 진짜 두분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진짜 웃긴다. 4년 전부터 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예. 치마 쪽은 전혀 뭐 문제가 없고 예. 좀 이제 위쪽에서 조금씩. 아, 위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얇아지시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머리 감을 때 많이 이제 빠져 있고 거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예. 우리 거실 바닥에 수북하게. 아. 머리도 기셔가지고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예. 기니까. 청소를 매일 하면 안 그러는데. 청소 또 하니까. 빠지더라도 좀 낫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젠가 또 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는데 한번 빠질 때마다 그냥 마지막 입세 같은 어떤 그런 식의 마지막 입세 오해 야 공감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 윗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예 아 잠깐만 이 가마 오호 오 형님의 얼빈한데요. 얼빈한데요. 오, 이제 여기 보면 흰머리도 좀 중간중간 있고 그죠? 예, 흰머리. 야, 넓게 보니까 네. 얼빈해 아, 보이네. 이거는 많이 얇아져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노화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요거는 네. 굉장히 드뭅니다. 요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요거는 여자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유전 탈모의 그 모습입니다. 아, 탈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 남성성의 상징이신 형님인데. 그래요? 뭐 이렇게 네. 동그랗게 약간 이게 좀 어떤 옅어지는 어떤 네. 그런 부분. 럭비공처럼. 그렇죠. 가르마 중심에서 옆으로 잘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형 탈모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원형 탈모는 다른 거고요. 아, 그건 또 다른 예, 거고. 예. 지금 빠지신 거는 여성형 탈모라고 부릅니다. 남자 유전 탈모 중에서 좀 드물지만 10명에 1명꼴로 이렇게 아, 나타나 여성형 탈모로 예, 몸은 남자지만 아하. 갖고 있는 탈모 형태는 여성의 형태를 닮아버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탈모가 오더라도 좀 경량급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살짝 들었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렇게 심한 탈모는 없잖아요. 사실 보면은. 여성형 아, 탈모. 나왔네, 나왔네. 여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꼭 여자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민기 씨도 아까 여성형 탈모. 네, 맞아요. 비슷한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호르몬이 바뀌었는가, 맞지? 나이가 들면서. 여성형 탈모가 오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에스트로겐이랑 상관이 있나요? 그런 호르몬과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오. 실제로는 좀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아. 근데 타고난 거지. 본인이 생각에 요새 조금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좀 여성스러워지는 느낌이 좀 있으세요? 예, 한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감성적인 부분하고 또 그걸 일치할 수 있는가 그건 아.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왜냐면 뮤지션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여성적인 감수성 국대인의 그 속에 맞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좀 나이가 들어서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4년 전에 네. 야외체험 다닐 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뒷부분이 동그랗게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은 네. 살이 만져지는 어떤 맨들맨들하게 네. 아니 지금 원형 탈모다 빠져 있다라고 진지를 하게 됐거든요. 살이 만져졌어요 그때.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는 오메가3를 한번 이제 제가 먹어봤거든요. 예. 오메가3를 먹자마자 여기에서 까칠까칠하게 새로 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진짜 맞아? 아, 진짜? 오메가3 많이 먹는 진짜로. 아, 그래요? 만져지더라고. 기적이네. 예, 네, 그러니까요, 그게. 네. 아, 기적입니까? 어. 오메가3 때문은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거기 머리가 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난 해법을 발견한 줄 알았거든. 아. 이것도 타이밍이 맞았네요. 아. 그럼 이 흰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 해결책은 아, 우리가 따로 있을까요?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이건 또 노화도 작동되는 부분이고요. 아, 이제 머리 염색으로 잘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구나. 지금도 아주 약간 흰머리에서 섞여 있는 게 예. 아주 멋있습니다. 예. 아, 예, 네. 그러니까 백두산에 눈이 살짝 내린 그런 아, 느낌. 예술가지. 지금은 두피 상태가 조금 깨끗하신데 예. 물론 이런 까만 얼룩들은 어제 염색하신 예, 그, 예, 예, 그 흔적인데 예. 머리는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아, 하루에 몇 번 할까? 하루 아니고 5일 정도? 5일에 한 번씩. 네, 5일에 한 번. 그럼 어떤 경우는 좀 길면은 7일까지도 가고. 7일에 한 번. 아니 아니 이게 형님이 뭐 게으르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긴 머리들 사이에 그 속설이 있어. 야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맞아, 이거 맞아. 다 빠진다. 아,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맞아, 그런 말이 있었죠.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라. 근데 이게 맞는 말인지, 맞는 말인지. 제 생각에 그 순수하게 귀차니즘의 어떤 표현이신가 봐. 아니, 머리 감는 횟수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네. 개인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기름기가 많이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피지가 이제 찌꺼기가 많이 좀 떡지고 그러니까 떡지고 막 그렇다. 네. 그러면은 하루 한 번.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뭐 하루 이틀 3일 잘 안 감아도 무방합니다. 아,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딱 며칠 한 번씩 감아라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이 민머리시거든요, 앞에가. 예. 이렇게 많이 올라가셨어요. 유전이시구나. 아, 근데 그게 그 유전적인 건 거의 뭐 100%입니까? 100%입니다. 100%입니다. 아, 저희 아버지는 40대 초중반부터 그러신 것 같던데.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십니다. 아, 좀 나이 들어서 진행될 거야. 네 아빠 닮아가지고, 어? 락커라고 했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니? 아. 저는 아버지를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샴푸 네. 샴푸가 큰 형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산울림의 막내 형님 있어요 김창훈 형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야 머리 관리 잘해야 돼 샴푸라고 이거 쓰면은 좋더라고 근데 그 샴푸를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얇아지 동태 두꺼워지는 게 이제 제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이게 효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탈모 방지 샴푸 예. 또는 이렇게 모발을 좋게 만들어지는 네. 기능성 샴푸들이 두피 속으로 스며들지 수는 없어요. 스며들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좋아졌냐 나는 코팅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분들이 모발 갈라진 틈 같은데. 코팅이 되면 광도 날 수도 있고 좀 두꺼운 질감도 느껴질 수 있어요. 뭐야 머리가 이렇게 좀 까실까실한 거 이렇게 들어가나 보다. 아, 코팅이 돼서.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네. 숱이 이거는 20대 20대. 와. 숱이 많은 편이라니까. 숱이 많은 편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 엄청난 밀도네. 야. 그래. 오, 이거는 완전 거의 전선 수준이니까. 전선. 어? 전선. 와, 진짜 두껍다. 우와, 촘촘하다, 진짜. 우와. 광인하죠. 오, 완전 이건. 광인하죠. 코팅! 오. 코팅된 머리예요. 아. 아무튼 윤기가 아주. 아, 너무 이쁘세요. 뭐야. 아, 확실히 얇네요. 얇아졌죠. 예. 확실히 많이 얇아졌고 예. 두피 색깔도 보면 예. 많이 좀 레드가 많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좀 이게 따갑고 뜨거워요. 맞아요. 예. 아,
우리가 위에 찍었던 거하고 색깔 틀리죠. 오, 저 눈도 차이가 나네. 염증을 일으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강한 자극이 오면 바로 뭔가 자극을 주면 얘는 반응할 거예요. 껍질이 벗겨진다거나. 예. 그래서 좀 뭐 파마 염색 하실 때 좀 순한 걸로 좀 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머리는 많이 얇아져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노화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이분은 유전 탈모 전혀 없습니다. 아, 유전 탈모 없고. 유전 탈모 전혀 없고요. 아, 이거 어머니, 어머니. 엄마가 빠바바밤 부고플 때 빠바바밤. 감사합니다. 케미가 좋아. 아, 선생님 최고입니다. 이제 탈모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모발을 좀 이식하는 어떤 단계로 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심하게 진행되면 모발 이식을.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모발 이식을 또 할 수 있는 적정 연령대가 있습니까? 그게 모발 이식과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몇 번째 저기 형 저분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수술 집도에 본 분이 84 만으로 만 나이 84 되시는 예, 형님들 여러 번 수술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수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수술할 만큼 심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 약간 얇아진 정도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 형님 어둠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땅땅땅땅땅땅 행복하게 사세요. 아, 재밌다. 전설적인 락커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대화를 하시나 봤는데 머리 얘기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진단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좋았겠다. 그래도 올바르게 진단을 받으신 거니까.